코로나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외출거리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주치의를 만날 수 있는 비대면 화상 진료 서비스가 팬데믹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피하는 언택트 마케팅. 팬데믹 사태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업 역시 언택트 마케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급자에 해당되는 의료진, 소비자에 해당되는 환자들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비대면 진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의사분들이나 환자분들이나 모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받고 치료받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으로 출범해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에 돌입한 사이버 MD케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예약을 접수받고 화상으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직접적인 시술이 필요 없는 가벼운 증세의 환자 또는 약만 처방받고 싶은 만성질환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칼 등 보험 종류에 상관이 없고 설사 보험이 없는 경우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 다운로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모든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정보는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타주나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 경우라도 본인이 지정한 주치의와 화상진료가 가능하고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손 안에서 의사와 만날 수 있는 언택트 마케팅.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새로운 진료 서비스 방식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